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행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야고보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지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 절이냐면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예,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은사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내용을 신약의 잠언과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금방 잡힐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 금방 잡히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지 싶으지만은 그러한 것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제로 이 지혜가 저는 이제 대학원 마치고 이 야고보서를 원문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3장 15절을 보시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간 정도에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지혜는 싸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3장 17절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지혜는 정말 모든 거짓이 없는 이런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그냥 단순하게 행함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지혜는 우리 122페이지 교재에 보니까 지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맴밀 때 일상 분노 생활 속에서 참된 경건하게 살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우리가 참다운 경건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2장에서는 보면 지혜가 뭐냐? 지혜는 우리가 믿는다는 그 행동을 실제로 믿음의 삶대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예, 믿음의 삶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3장에 보면 2장에서는 믿음의 실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느냐 할때 믿음의 실천,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누가 왔을 때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혜로운 삶이 뭐냐. 또 3장에서는 말하는 것, 사실 말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말을 잘하는 게 힘들고 바르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청산유수 같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3장에는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다. 신앙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인내. 기도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참는 것이 참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장부터 지혜로운 삶은 뭐냐? 결국 그것은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 부족함이 없도록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특별히 페이라죠. 트라이얼, 테스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테스트도 되고 트라이얼, 고난도 됩니다. 그래서 시련하고는 좀 다른 뜻이죠. 시련. 시련은 도키마주라는 말인데 시련은 그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도키마주라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그 불에서 달려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절에 보면 어려운 가운데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들도 테스트합니다. 저도 테스트하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생 되는 이번에 수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시험이죠. 테스트. 그래서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결국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단계를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이 테스트가 있어야 돼. 1단계에서 테스트, 2단계에서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도 뭐 많은 시험을 받았고 올해 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인들도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저도 그냥 뭐 제 단계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정말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시험을 만날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쳐야 실력이 늡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많이 쳐야 실력이 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시험을 많이 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방송 목사로 있었던 스티브 브라운 제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은 주의 양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존 메아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주께 사용된 종치고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또 우리 유명한 조 목사님은 사람은 깨어질수록 크게 하나님 쓰신다. 결국은 우리가 많이 깨어지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험을 좀 많이 안 친 사람은 좀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번 시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어떤 인격을 건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교만을 건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적이고 좀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건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걸 뽑히게 만들어. 그래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평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험이 뭡니까? 이 시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절에서 4절.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뭘 원하는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지혜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또 3장 15절에도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5장 마지막에 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느냐 하면 기도하라 그럽니다. 야고보서는 상당히 지혜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우리가 난관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CD를 찾으면 돼요.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요즘 CD 있잖아요. CD 4.7기가 4.7기가 요즘은 양면 DVD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몇 기가예요? 4.7기가 합하면 거의 9.4기가 되죠. 또 그 말고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또 새로운 종류가 또 나왔어요. 그거는 또 몇 배가 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뭐 30기가가 되나 적어도 20몇 기가 두 배 이상 돼요. 아이가 보통 DVD 양면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십 기가가 이 DVD 한 장에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CD 한 장에 웬만한
브리테니카 이런 사전이 다 들어가요. 텍스트로서 엄청나죠. 동영상으로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천기가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천기가가 1테라인데 1테라 그 안에 웬만한 동영상으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평생 설교한 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설교한 거 동영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테라 정도 되면 엄청난 양이죠. 좀 축소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다 설치해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지혜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예를 들어가 언제 며칠날 뭐가 일어났느냐 이게 지식이고 지혜는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탁 보여주시고 예? 할 일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자세를 보여줍니다. 6절에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다. 예?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기도하면 예, 7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거니까 아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주위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어떤 것까지 봤느냐면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총신대학원에 시험 쳤는데 시험 나올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분이 참 특이하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시험 치러 갔는데 그 문제가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는데 뭐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시험을 제시를 쳤대요. 제시를 쳤는데 그 제시에서 그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혼자 총신대 합격했어요. 예, 총신대학원 들어가기 요즘 쉽지 않죠, 그죠? 그래 이제 합격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문제가 보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 특이하다. 하나님 큰 힘도 조장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보여주면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구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지식을 어떻게 응용시켜가지고 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학벌이 좋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학벌하고 상관없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이상한 이단에도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시험을 만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일부러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여기서 시험이란 뜻은 이제 유혹이라는 것이겠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질 않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건 테스트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죄에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러분 많은 시험 또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정력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험 12절에 보니까 트라이얼 시험을 잘 참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런 또 시험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택하는 그런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빠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전부 하나님한테 책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담 보세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와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돈도 주시는 거고 사람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17절에 하나님께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7절은 진실한 신자는 누구냐? 진실한 신자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이다. 그래서 폼만 잡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경건해야 되는데 그 경건이 뭐냐? 27절에 보십시오.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삶이 경건해야 된다.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꼭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밥을 못 먹는다 도와주고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관심 가지고 누가 참 힘들다 그럼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고 삶이다. 삶.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19절부터 특별히 말하는 것 듣는 것 이야기하죠. 아까 20절 잘못 읽었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죠. 여러분 화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화내버리면 그것이 의롭게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다 인간은 혈기가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렇게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뭐 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뭐 해줄게 하는데 그 당신은 진짜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되면 못 해줘요. 저한테도 뭐 공수배를 날린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 뭐 해줄게 해놓고 못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꼭 거짓말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는 더디해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그 말이죠. 듣는 거는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귀는 두 개니까 두 번 듣고 입은 하나니까 한 번만 이야기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화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지혜다. 21절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정말 이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혀를 제갈 먹여야 된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장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야고보서 전체가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17절에서 18절,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1장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참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2장에서는 사람들을 정말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3장에 가서는 말을 실수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4장에 가서는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5장에서는 정말 인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건데 사람들한테 원망 없게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자꾸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성숙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내거나 짜증내고 막 성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화내버리는 거냐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27절에 거룩. 거룩은 경건인데 가들리니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가들리니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바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믿음 가운데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정말 남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늘 집사람한테 야단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집사람한테 야단 안 들을 것인가. 그게 이제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불평 안 가도록 해야죠. 지혜롭게.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들어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전에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행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나타나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혜를 구하고 오늘 또 2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은 뭐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 1장에서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인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3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4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5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냥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을 자 1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백했는데 여기 보면 테임피스틴 믿음 투 큐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관해서 믿는 믿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외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판단할 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래요. 제가 이런 공공기관에 저는 아주 생각이 좀 외국적이고 좀 자유로워서 복장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갈 때 그냥 아주 뭐 그냥 추리닝 입고 가면 사람 우습게 봅니다. 또 마찬가지 호텔도 그래요. 차를 타고 가면 뭐 싸구리 차 타고 가면은 넣어주지도 안 하죠. 알아서 파킹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발레 파킹은 기대도 못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데 가면 그렇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외모로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살기 때문에 외모를 잘 이렇게 옷도 비싼 거 입고 어느 정도 교회도 외모가 통합니다.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이세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왔을 때 7째 형님들까지 지나갔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외모로 볼 때는 형님들이 키도 크고 한데 다윗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재를 바로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에 보면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의 게하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그 뭡니까? 시종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야, 아람 군대가 왔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럴 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내가 야, 게하시 어떻게 보이는 것만 보느냐? 응? 저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와 함께 한 걸 봐라. 눈을 탁 열어 주니까 막 하나님의 군대가 막 같이 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모든 것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은 나타나는 결과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것만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고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진리의 문제는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치 빙산의 일각에 있는 여러분 빙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되고 밑에 이렇게 구가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좋은 거 속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금가락지 좋은 차 벤츠 타고 오면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부자들은 야 교회는 실제적이거든요. 왜? 십일조하고 상관 있으니까 헌금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결정적으로 교회 성장에 도움 주니까 그래야 또 장로도 빨리 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런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를 괄세하느냐. 그래서 1절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바른 믿음은 13절까지 뭐냐 내면을 보고 실체를 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남자 여자 또 인종 또 돈의 유무 또 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뭐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진짜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지만은 제가 유학 갔을 때 88년도만 해도 한국이 그래도 조금 올림픽도 하고 잘 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돈을 안 줘요. 장학금을 안 줘요. 그런데 못 사는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온 사람은 장학금을 줘요. 우리나라는 아예 주질 않아요. 잘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한국에 한번 와보고 가면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 대접해 주는 걸 보고 와,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 하고 장학금 안 주죠.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이런 태국이나 또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응? 네가 저런 사람을 무시한다면 외적인 모습이나 나라가 뭐 좀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백인들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을 바꿨죠. 저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학생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바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편견.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이 편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쉬워요. 아, 뭐 어떤 지역 사람은 어떻더라 또 어떤 대학 나온 사람 어떻더라 뭐 이런 편견들이 다 있어요. 그런 편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 바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 아, 저 사람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첫째 바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14절에서 17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 바르게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버려야 되느냐.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믿음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해요. 고백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테네시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사는 동네 어디입니까? 테네시에 거기 이제 제가 한 몇 달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거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대요. 굉장히 일찍 60년도인가 70년도 일찍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맨날 만나면 하이, 헬로, 하와이, 뭐 잘 지내냐 이러는데 뭐 잘 지내면 뭘 잘 지냅니까? 그 시대에 유학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맹물 마시고 하는 그때인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야기했대요. 예? 너는 맨날 하와이 두잉 하는데 나는 맨날 굶고 있다. 너희 믿음 있다면서 너희 믿음 엉터리다. 내 배고프다.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상당히 그냥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그냥 뭐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믿음, 이것은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말만 한다면 구원은 입에 둥둥 떤다는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입이 마치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외모만 보는 믿음도 잘못된 것이고 말만 하는 믿음도 잘못된 것입니다. 15절에 형제가 헐벗고 있다.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죠.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냥 가서 옷 입어라. 가서 라면 삶아 먹어라. 라면이 있어야 라면을 삶아 먹죠. 밥에 먹어라. 뭐 쌀을 살 돈이 있어야 쌀을 사 먹죠. 이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 구원할 수 없는 믿음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믿음 보십시오. 자,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집중을 안 해서 자, 두 번째 믿음 한번 따라해야 되겠네요. 예, 자, 따라합시다. 구원할 수 없는 믿음. 예. 예,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귀신 같은 믿음. 예, 믿음이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도 다 믿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은 있죠. 이 귀신이란 말은 물론 이 귀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귀신은 없죠. 여기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다이모니아 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이제 귀신이란 말이 아닌 것 사실은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 악한 영 같은 믿음, 악한 영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의 악한 영, 즉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면 뭐 해? 알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대적이고 알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알기만 아는 사람. 당나귀기가 많아요. 당나귀기. 특별히 뭐 어떤 교회는 지식만 계속 더해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막 기가 차게 그냥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잘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그것이죠. 그래서 귀신 같은 믿음, 악령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는 믿음이지만은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밸런스를 가져야 됩니다. 밸런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뭐냐?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 믿음, 13절. 그 다음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귀신 같은 믿음. 마지막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절에서 26절.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 그래서 이것은 바른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바치라 하면 바치고 하는 그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실제로 행하는 그 믿음. 그때 능력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언제 치유가 됩니까? 일어나려고 뽀등뽀등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일어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 좋지. 귀신 같은 믿음. 그냥 머리만 끄떡같은 하는 믿음. 또 기도해야 된다. 알기만 하고 그냥 옆에 사람한테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는 어떻다 저렇다 하는 이런 외적으로 판단하는 믿음.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24시간 내 생활을 다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조그만 면을 가지고 판단하는 믿음. 그 편견의 믿음. 1절에서 13절까지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과 판단 모든 것이 바른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이런 데 보면 교회에서 믿음이냐 행함이냐가 논쟁만 하고 막 그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자 2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장 16절 17절 창세기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2장 16절 제가 읽고 여러분 17절을 읽습니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네, 이것을 갖다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행위 언약 영어로 조직 신학에서 the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주어지는 그런 그것이 창세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 남아 있어요. 또 3장 여러분들이 3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3장 15절. 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걸음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3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발걸음치를 상하게 한다. 바로 이게 원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 죄 지은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구속, 구원을 약속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 그래서 the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사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로마서에서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중에 신명기에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로마서에 나타납니다.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문제 오늘 이 주제는 바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은 뭐냐? 성경만 많이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 내가 그냥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믿음, 외적인 그것도 바른 믿음이냐? 아니다. 자, 6장 1절 로마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구원은 복음은 바로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 사명은 이제 나가야 돼요.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신명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7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네, 이 신명기에서 핵심적으로 관여되는 신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너희 잘나서 너희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신명기는 철저하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민족 중에 적다. 메앗 적다. Little. You so little among all nations. 모든 민족 중에 작지만은 하나님 널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은혜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죠. 또 예를 들어가지고 9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9장 5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명기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는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9장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어려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철저하게 뭐냐? 내 잘나서 내 의로움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그냥 받아서 끝났느냐? 아니죠. 이제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신명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어떤 책임, 의무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백성들이 마치 야고보 2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 판단만 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그냥 놔두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귀신같이 악한 영같이 알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같이 정말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행동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말씀대로 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라.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율법적인 구원을 받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서의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느냐? 행함, 무조건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른 믿음에 따라오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행동이 없을 수 없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같이 정말 남에게 이렇게 정말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알기만 아는 믿음, 성경만 맨날 공부하고 알기는 아는데 안 돼요. 기도가 좋다는 거 아는데 기도 안 돼요. 아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기도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1번 종류의 사람이고 뭐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진짜 뭐 따라가 봤어요. 어떻게 사는 거 봤어요. 하나님 같이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 가지가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또 기생나합이 접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능력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나타나죠. 지혜를 구하라.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행동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화내고,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제대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지혜다. 그게 1장이고, 2장에는 바른 믿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외식적인 믿음 또는 귀신같은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정말 바른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 말씀이고, 오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냐, 말을 혀를 잘 다스린 사람이다. 물론 그 문제는 4장에 나와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혀라도 잘 다스리면 마음에 생각이 늘 함께 하는 건 아니죠. 생각이 우리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지내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안 하면 후회할 때가 많죠. 말만 안 하고 내가 그때 그 A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에 안 든다 말만 안 했으면 나중에 마음에 들 때 괜찮은데 마음이 우리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간도 안 좋아지고요. 또 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간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선생이 된다. 이 선생,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말한 대로 100% 사느냐? 못 살죠. 특별히 정치인들은 공약을 많이 하죠. 공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약이 되죠. 빈 약속이 됩니다.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한 대로 이렇게 행하면 참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해줄게 했는데 저한테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주겠다 했는데 안 해주는 사람들 보면 섭섭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 시켰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해주고 싶었는데 말을 할 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자기 상황이 안 돼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실수를 하고 또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말을 잘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혀의 특징에 대해서는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1절 2절은 말의 온전한 사람, 3절부터 8절은 혀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 혀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작지만 큰 것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길들여지지 않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배죠. 배 같은 거 타보면 키 있잖아요. 키, 타에 이렇게 핸들 같은 거. 이런 걸 조정하는데 그 큰 배도 이 조그마한 것으로 조정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시간된다.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물의 실험,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물을 저조하고 이러면 물이 분자 입자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와서 그래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 천지를 운행하는 것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에게도 그러한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도 부정적으로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의 키처럼, 그 다음에 마치 말의 그 제갈처럼 딱 먹여가지고 곤체로 말을 곤체로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마치 큰 나무들을 태우는 작은 불같이. 여러분 불씨만 탁 튀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불씨만 탁 튀기면 산에 그냥 바람하고 같이 불어버리면 그냥 산도 타지만은 불이 날아가잖아요. 보셨잖아요. 불이 막 날아가지고 저도 불이 날아가는 거 봤어요. 불이 막 날아가더라고. 촥 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태울 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불,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불이 그냥 온 산을 태웁니다. 불만 튀면 이 혀만 그냥,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라든지 상처를 안 주고 서로. 특별히 이제 제가 보통 교회 다닐 때도 보면 이 성가대, 찬양대,
찬양대가 다른 모의가 그냥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가지고 교회 시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회 시험 되는 경우가 거의 뭐 말 때문에 시험이 거의 한 80, 90%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교회가 시험 되지 않게 내가 혀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정말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 원해 주시면요. 혀부터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혀가 딱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만 막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모든 생활, 말이 방언의 말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체험이고 또한 그런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길들이는 것,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컨트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보면 애들도 컨트롤이 안 되고 또 컨트롤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컴퓨터 뭐 하다 보면 또 작동도 그렇고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혀다 이렇게 7, 8절에 말씀합니다. 핵심은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 여러분 혀에서 10절에 보니까 찬송과 저주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남 욕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저주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보면 썩을 놈이다.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찬송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그런 말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제일 처음 변화되는 게 이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죠.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성경 본문에서 9절 12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데 말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게 하자고 말한 건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와전이 되고 또 잘못 이렇게 말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13절에 18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여러분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어디에서 내려오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뭐 설교 준비할 때 말씀 읽고 원문 분석하고 주석 다 보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쫙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하고 지혜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양이고 데이터입니다. 지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꼭 지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든 안 배웠든 지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로운 삶.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즉 지혜를 가져라는 거죠. 소포스, 티스 소포스카이, 에피스테 몬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지혜,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을 가질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행동으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식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요. 지혜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 신앙생활 할 때 말하는 거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사람 뭐 만나고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14절에 보면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때때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표현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1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조금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거냐. 본질적으로 15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지혜고 정욕적이라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고 그다음 마귀적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 속에는 세상의 지혜는 단점인데 그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세상적인 것에는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 사건들부터 보면 서로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시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까? 왜 나는 사랑 안 하느냐?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일할 때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아 그분이 잘하는구나. 설거지 열심히 하면 잘하는구나. 또 누가 또 다른 일 하면 열심히 잘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데 세상적인 거는 자리 안 놓고 싸우니까 결국 다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서로 싸우는 지혜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질서, 케이오스가 있습니다. 케이오스가 있고 악의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악령의 특징들을 이거는 제가 뭐 나름대로 경험한 걸 적어놓은 건데 이 악령의 사탄의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1차로 넘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에도 나오죠. 하늘의 무별들을 데리고 개명성이야.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야.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 나만 내만한 사람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탄이 넘어진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 같이 되고 서로 높아졌다. 교만한 교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교만으로 갈 수 있어요. 또 더러움, 그 다음에 욕, 더러움, 더러운 것입니다. 미움, 경쟁에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시기, 시기가 나옵니다. 계휼, 거짓말, 속이는 것, 전부 세상적인 지혜, 간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혈기도 있어요. 혈기, 혈기 같은 것도 상당히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2008년도는 우리 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기. 우리 속에서 혈기가 막 살아나요. 누가 나를 건드려, 자존심을 건드려가 혈기가 살아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가 살아나고, 전부 악한 것들이거든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상태들을 쫙,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속고 살아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면 아 내가 최고구나 생기는 마음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사탄이 자꾸 딴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전혀 내가 의도가 아닌데 그냥 팍 생각이 그냥 딴 데가 있는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냥 생각을 탁 뺏어가가지고 그래 보면 그 분별을 딱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사탄이 막 역사할 때도 있어요. 응답이라고 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딱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 다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 악한 영들은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계속 우리를 혼란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 나옵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죠. 무질서와 악한,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 악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요, 성경이 가르치는 영성이 뭐냐. 지금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그 많은 특징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요즘 느끼는 거는 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나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순수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가득 차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가지고 있는 그대로 행동해야지 마음과 행동이 달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통한 영성은 어떤 거여야 되느냐, 순수함.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놓음. 요즘 책 보니까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책이 이제 2탄으로 나왔던데 뭐 내려놓음 다 내려놓지 또 더 내려놓으면 아직 안 내려놓은 게 있다는 말인데 어쨌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는 거. 이거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웠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고는 답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려놓고,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아직도 안에 자기 게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안 되고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낮추시고 내려놓았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 단계. 이게 영성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안 내려놓으니까 그렇지. 계속 이어주고 싶고 계속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싶고 계속 내가 이루어왔던 것을 누리고 싶고 그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걸 이루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순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의 마지막에 이 영성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성은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왜냐 악령의 특징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체험적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교만, 더러움, 욕, 미움, 계율, 속이는 것, 간음, 혈기, 불순종. 악령의 마지막이 뭐냐? 교만에서 불순종을 끝나요. 악령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이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순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의 지수가 얼마냐? 단수가 얼마냐 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게 영성의 여러분 척도로 볼 수 있어요. 영성의 척도는요.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은사는요, 은사는 직분과 카리스마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영성의 척도는 아니에요. 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보면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밥솥이 있어요, 밥솥. 밥솥이 있는데 거기 기능이 많아요. 어떤 거는 뭐 핸드폰도 되겠죠. 핸드폰이 있는데 기능이 많아.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MP3도 들을 수 있고, 뭐 용량도 많고 화질도 높고. 은사는 마치 그렇게 펑션 기능이에요. 핸드폰 자체는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영성은 마지막에 성경이 원하는 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싸우고 혼란, 케이어스, 악한 일들이 가득 차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첫째는 성결입니다. 이거는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먼저 첫째는 이제 성결이다 이랬는데 아그노스란 말이에요. 아그네이, 맨 아그네이. 그래서 이 성결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순수할까? 어떻게 하면 깨끗할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죄짓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첫 번째 성결, 아그네이. 두 번째는 화평. 화평이란 말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레니코스, 에이레이네이가 평강이란 말인데 에이레니코스, 피스풀. 그래서 평화를 가진 그런 마음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이런 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지낼까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가 때때로 인간관계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뭐 늘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회복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이해해 줄 것인가. 저는 참 관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 관용이란 말은 여기 보면 특별히 양보해 줄 수 있고 이런 건데 에피케이스란 말인데 젠틀 또는 카인드.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주고 젠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남들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하니까 실수를 용납 못하는데 실수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반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신앙을 바르게 살았다. 나는 옳다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실수를 해보니까 아,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관용은 남들에게 남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순이죠. 양순. 양순은 뭡니까? 양순은 여기 보면 양순은 바로 남에게 부드럽게 완고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여기 보면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pay days. 그래서 obedient, compliant, 순종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들을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태도를 부드럽게 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obedient. 그러니까 남들의 말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질책하거나 야단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남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죠. 사람이 답답한 것만 있으면 안 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국률. 국률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남에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국률은 엘레오스란 말이죠. mercy, compassion, pity 이런 말인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편벽하지 않음. 편벽하지 않음. 여기 보면 편벽이란 말은 디아크로토스 돼 있네요. 디아크리토스란 말은 파셜, 부분적인. 그래서 부분적이지 않은 임파셜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대할 때 차별을 두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편벽이라는 것은 차별을 대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식인, 또 어떤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반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일본의 성결 아닙니다. 더럽게 살죠. 왜냐? 겉은 깨끗한지 하지만 속은 더럽잖아요. 화평. 뭐 화평 상관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관용 뭐 이해해 줄 필요 있어요. 부드럽게 해줄 필요 없죠. 그냥 무뚝뚝하게 하죠. 밥 먹자. 뭐 그냥 무뚝뚝하게. 국률. 남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뭐 있어요. 정치에 다 나타나잖아요. 남의 약점만 잡고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국률은 뭡니까? 잔인함과 오히려 그런 거죠. 편벽. 차별을 늘 가지고 있죠. 차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차별하죠. 성차별하죠. 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음, 진실하게 대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하나하나 이걸 씹어먹으면요.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해보면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실체가 그대로 그냥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요구하는 남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1번과 7번이 공통적으로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또 오후에 밥도 먹고 또 따뜻하고 그래서 전부 다 또 피곤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 지혜로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지혜는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가 없이 살아야 된다.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행동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화내고 그래서 1장에 그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2장에 읽어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일부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전체의 주제를 잘 보면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고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지혜다. 그리고 3장 13절에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 삶으로 보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지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시편 90편의 말씀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의 오늘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에게 이렇게 바르게 대하고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2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도 아니고 귀신 같은 믿음도 아니고 참으로 의의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었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한다. 오늘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이 4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느냐 하면 욕심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방해가 받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말은 헤도돈. 그래서 헤도돈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영어로 번역될 때 히도니즘, 영어로 히도니즘이라면 쾌락주의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 정욕,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정욕 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죠. 1절에 또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하고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욕심이라는 말이 있죠. 에피두미아, 욕심이라는 말이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하나님의 어떠한 삶 속에서 제일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면, 말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 때문에 나오죠. 권력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이 권력을 서로 싸우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싸움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리를 위해서. 1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욕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과 같이 또 세상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마치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죠.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복주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복주의 구한다고 다 안 줍니다.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로또 당첨되게 아무리 구해보십시오. 안 줘요. 왜냐? 3절에 보면 정욕. 욕심을 위한 일들은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단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복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또한 인본주의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를 보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채울 때 하나님 절대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는 것은 독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욕심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추악한 욕심을 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고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모든 것을 비워가는 훈련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내가 쓸데없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3절과 같이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느냐.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만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건 책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말 듣느냐 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스겔 16장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 또 에스겔 23장 오홀리와 오홀리바 23장 이런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하는 사람들로 구약에서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정치나 또는 돈이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리는 몸은 교회는 오는데 이사야 1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마음은 성전을 떠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마당 밟는 예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에 벗대고 있습니다. 세상에 벗된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리만 와 있으면 뭐합니까? 몸만 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되고 또한 진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 돈을 모아야 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 여러분 사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책망을 하나님 하십니다. 세상과 과연 너희가 함께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좀 무식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는 무식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무뚝뚝하게 밥 먹자, 아는 자자 이런 식으로 무뚝뚝하게 하나님 앞에 전혀 무뚝뚝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제가 볼 때 중요한 원리를 4장에서 거의 다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 특별히 6절에 보십시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이 품성이고 또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이죠. 덕목.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탄은 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휘젓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다윗을 사탄이 이렇게 격동시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격동, 마음을 이렇게 막 격동시켜가지고 사탄이 뒤에서 막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다 잠시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를 부추겨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생각과 그 신학과 사고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너희가 뭡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사고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있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10가지 동사로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128페이지 보면 10가지 동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 10절까지 4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탄이 늘 여러분들을 휘젓고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는데 거기에 늘 그냥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맨날 뭐 패배해가지고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열 가지 방법이, 첫째는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죠.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영성의 극치가 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했는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라.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Get out of my sight.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대로 물러가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대적하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 안 되고 이렇게 대적하고 선포해야 돼요. 병도 선포하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사탄의 이름,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는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손 씻는다 말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뭐 노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손 씻었다. 뭐 내가 옛날에 뭐 조폭이었는데 손 씻었다. 옛날에 내가 마약을 했는데 손 씻었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담배를 폈는데 손 씻었다. 나쁜 짓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제는 행동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악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게으름도 있고 다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게으름, 뭐 나태함, 또 불순종, 짜증냄, 신경질, 혈기, 혈기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혈기, 교만, 이상하게 남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만 대단한 것처럼 하는 교만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손을 깨끗이 하라. 새해에는 손 씻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 다음에 씻어야 됩니다. 손만 씻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손은 씻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도박 안 하겠다 손을 잘랐는데 나중에는 또 손 하나 없으면서도 또 도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안 씻어서 그래요.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실제적인 이런 사탄의 대적과 이런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죄사함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제는 성결한 삶, 성숙한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손과 마음, 극과 속을 다 씻어야 된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십시오. 9절부터는 이제 더 여섯 번째죠. 슬퍼하라.
슬퍼하라. 슬퍼하라는 것은 뭐합니까? 애통하라, 울지어다. 왜 근심으로 바꿉니까?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굶주려서 의의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울음으로 우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이 뭐 있다고 하십시다. 뭐 남에 대해서 욕한다든지 뭐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걸 그런 죄를 예? 피 흘리기까지 한번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길 수 있어요. 거의 우리는 이러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야말로 우리 자신들의 어떠한 잘못 또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신앙 또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또 내가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심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0절에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신다. 즉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입니다. 여러분 시작 6절의 시작에 거의 이제 7절 바로 앞에 겸손이었고 10절에서도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욕망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지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마 대학교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129페이지에 보면 라자니시의 잠에서 깨어나라 조금 그런 책들인데 인도 뭐 이런 책들인데 그게 보면 시부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부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파루도라는 게 도교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소로 통해서 우도 소 그림이 막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라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의 근원인 소, 소라는 것은 자신의 에고 같은 거예요. 에고 같은 건데 이 소가 뭐 하느냐면 계속 풀과 자신의 욕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보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성욕과 식욕과 어떤 명예욕과 뭔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욕망으로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을 쭉 쫓아다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탁 이제 4단계 가면 잡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고 다니고 자기를 초월하고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한 8번째까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성령께서 나의 에고, 소 같은 이런 욕망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뭐냐면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 앞에 겸손한 훈련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여러분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썬뿌리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썬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고 어떤 사람은 막 성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게으른 것이고 다 썬뿌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꾸중물이 있다 하십시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 꾸중물에 지금은 가라앉아가 가만히 있는데 막 돌멩이 한 서너 개 막 던져 보십시오. 밑에서부터 막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뭐 거룩한 것 같은데 한번 휘저어 볼까요? 휘저어 보면 속에서 막 꾸중물이 그냥 막 더러운 물이 다 올라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욕망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이러한 훈련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고 그것이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특별히 11절에 보십시오. 훈련을 하는데 일단 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11절 보십시오. 형제들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저떻다 인간은 모두 다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 판단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꼭 맞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24시간 뭐 같이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는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의 재판자지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수준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네가 어떻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행동은 뭐냐면 항상 남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맡기고 하나님 기도해 줄 것밖에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도 인간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저래서는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 방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 큰소리 떵떵치는 그런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내가 돈 많이 벌 거다. 큰소리 떵떵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몰라요. 왜냐하면 14절에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도시 저 도시 가리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인준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뭐 법안을 올리면 뭐합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대통령이 그냥 허락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는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13절에 절대로 인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저도 그래서 목회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목회계 올해는 30명 내년에 70명 뭐 그런 쓸데없는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일에 이렇게 하겠다 내일에 저렇게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뭐 좋습니다. 인간의 계획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인샬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참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할 때 주님의 뜻이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뜻인데 주님의 뜻이에요. 결혼할 때도 주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은 내 이렇게 배우자라 하더라. 그렇게 막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의 뜻이라는 그 아래서 내 뜻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에나 이런 데 보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을 취하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성을 정복하고 이런 외적인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게 중요하다.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세상과 성리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사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냥 자랑하고 허탄한 그냥 자기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낮 예배와 똑같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약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이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그 똑같네요. 그죠? 시편 90편 10절에 12절 129페이지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죄 짓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17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사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그래 사는 만큼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삶이냐, 죄 짓는 삶이냐. 여러분이 한 해도 이제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룬다면 그건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선을 향하는 성령의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2장에 읽어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일부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전체의 주제를 잘 보면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자문을 잘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1장에서 2장에서 지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3장에서 지혜는 말을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4장에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 내면을 잘 컨트롤 하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에서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지혜는 기도하는 것이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막연하고 또 무식하고 좀 무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삶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13절에 18절 거기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또 있고 앞부분에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히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세상의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인 것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6절은 특별히 부자, 부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한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 즉 부당하게 재산을 이렇게 쌓고 또 사기를 치고 저도 이런 것을 보았거든요. 여기 가까운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은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은퇴한 사람을 땅을 거의 뺏었어요. 돈을 조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가보니까 그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 특별히 부자들, 어떤 부자들,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있는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부자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난과 또 슬픔과 눈물을 너희들은 미리 예상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부는 썩었고 좀먹고 결국은 그 부가 영원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를 갖다가 남을 죽여서 남한테 사기를 치고 의인 육절에 바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는 잘못된 것이다. 특별히 노동
문제 사절에 보니까 추수한 일꾼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몸으로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품삯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 띠먹는 거. 이런 것들이 소리를 지른다, 성경이.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밭에서 추수하면 하루에 일당을 주기로 했는데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냥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뭐 안 줘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저도 뭐 이런 일을 당해봤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줘야 됩니다. 일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고난과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 정당하게,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는 여러분들이 보면 정치인들보다는 기업인들이 대접받는 VIP룸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또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게 하겠다.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정당하게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또 떼먹고 그들의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사절에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대모함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이 다 들렸다는 것이죠. 또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치와 쾌락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기업이, 특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특정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를 축적하고 나서 그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재산으로 1조든지 뭐 수천억이든지 해가지고 사치하고 쾌락, 자신의 어떠한 누리는 것으로 즐길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를 볼 때 성경적인 원리, 돈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하게 버려서 자신만을 위해 쓰는 거,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죽이고, 6절에 죽이고 그 다음에 4절에 착취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 경고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사회 지상, 신문 지상에 보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용인, 고용인으로서 정말 고용당하고 또 고용주로서 고용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하는데,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일을 하고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7절부터 11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지혜는 뭐냐? 7절에 보십시오.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인내는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되느냐?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데 거의 만 1년 정도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사과를 재배할 때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죠? 보통 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작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년 동안 참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인내. 마음을 오래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이 도덕이라 할까, 여러분, 덕목은 세상에 대해서 인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부조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착취가 있어요. 심지어는 살해가 있어요. 5절에도 살육의 날이란 말이 나오고 6절에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도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참아라.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9절에 문 앞에 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 계신다. 계신다. 또 8절에 강림이 가깝다. 하나님 오신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 주님의 모든 주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부조리한 세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다 기득권을 가지고 끝까지 악하게 행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 밟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뭐 곳곳에 있지 않아요? 경제사회에도 있고 정치사회에도 있고 종교 기독교 안에도 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7절에 우리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오래 참아라 그냥 참아라가 아니고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래 참는다는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로 사용됐느냐 하면 마크로 두미야 마크로 길다 두미야 감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좀 컨트롤 하면서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라 7절에 한번 나오고 또 7절 후반부에 한번 나오고 또 8절에 또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기독교인의 덕목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도 보면 마크로 두메오 그래서 마크로 두메오란 말이 I have a patience 인내를 가진다 그런 뜻이죠. 두모스 마크로 오랜 동안 두모스 둔다 한글로 봐도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인내의 대표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인내의 대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내하면 욥이다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어느 정도 참았느냐 하면은 다 잃을 때까지 참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잃었어요. 와이프도 잃었죠. 와이프도 배신했으니까. 뭐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었어요. 자기 자신의 위치와 돈과 부와 명예와 뭐 맨날 욕하고 네가 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데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바르게 사는데 끝까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제일 구약의 대단한 모델, 마들이 누구냐? 바로 욥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바르게 사셨는데 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억울함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욥보다는 고난을 당할 그런 기회가 없고 예수님보다 고난을 당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부요한 압제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참는 게 지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저도 참 참기 어려워요. 젊은 혈기에 젊은 나이에 20대보다는 30대가 더 참고 40대는 더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아가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또 지혜로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맹세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맹세나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면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뭐 할게. 마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해놓고 책임 못 질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못 지면 굉장히 서운해요. 뭐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고 저도 뭐 누가 뭐 해준다 이러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면 막 섭섭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준다 말했으면 해야 돼. 그런데 아직도 안 해주는 사람 많아요. 공수표 날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08년도에 다 갚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냥 몸으로 해버리고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12절에 우리는 말로서 이를 앞세우는 것이 맹세하고 이런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5장에서 제일 대단한 지혜는 뭐냐? 13절부터 18절에 나타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만큼 지혜로운 게 없다. 여러분 뭐 사람이 행동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은 과격한 거죠. 행동으로 막 여러분 해보십시오. 행동파.
물론 그게 어떨 때는 방역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행함이 있지만은 때로는 행할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의 지혜로운 가장 행동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행동하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거, 물론 옛날에 민주화 시대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으쌰으쌰 물러가라 할 때 그때가 있었죠.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막 저도 데모 참여하고 했지만은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물러가라.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성도가 옵니다. 오는데 전도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야 되죠. 13절에 보십시오.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기도해라. 즐거워할 때 찬송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또 병 걸렸을 때도 기도해라. 14절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오늘날 시대가 뭐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것이 뭐 15절과 이 말씀처럼 병 걸렸는데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면.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많잖아요. 의식불명, 뭐 그 다음에 뭐 코마 상태,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 뭐 많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지혜로운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교회에서 암 걸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병은 목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병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첫 번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나와 있죠. 예수님은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주여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낫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낫기를 원해요. 오늘 병들린 수많은 심령들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물론 원인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 죄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지만 약함을 담당한다 이런 뜻이지만은 신약에서 번역하면서 병을 짊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십자가는 병까지 담당하신 거다. 신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신약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존중해서 병은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무조건 아픈 사람들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두 번째는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병에 대해서는 선포를 해야 돼요. 백부장이 왔을 때 주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대장인데 중대장인데 말만 하면 부하들이 됐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크구나. 그래 좋다. 그냥 믿음대로 되라 하고 그냥 선포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선포예요. 병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병은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병 고치는 뭐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기도를 그대로 믿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에도 병 걸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병든 자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장로들, 목사님과 장로님을 모셔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라. 14절에 기도하게 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안 나오면 본전이고 나오면 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본전이 믿자 본전인데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하고 이러면 회개와 또한 변화의 역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영적인 부분도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실제적인 지혜다. 그리고 서로 이러한 병을 딱 조사해보면 나오잖아요. 병마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병 모든 것이 마귀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부분의 병들이 실제로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죄의 병, 죽을 병. 그리고 이러한 병을 위해서 고백할 때 서로 죄 문제도 해결되고 죄를 회개해야 또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간구하고 또 의인의 간구,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성경은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다 낫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은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낫기를 원하시지요.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 정말 이 명령하고 주의 이름으로 할 때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병까지 담당하셨다. 신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거기다가 믿음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 또 그 아픈 사람의 믿음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나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약도 먹을 수 있고 뭐 다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병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가 악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는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악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악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있어서 그 시대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특별히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이 재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면서 그냥 아무 그냥 배경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 말이 입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실제로 비가 안 와버렸죠.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나중에 또 기도해서 비를 오게 했다. 오늘 이러한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뭐냐? 하늘로 내려오는 지혜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3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정력적이고 마귀적인데 3장 17절 보십시오. 하늘로 오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바로 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도하면 좀 더 좋고 기도하면 더 유익하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기도해야 돼요. TV를 안 봐도 기도해야 돼요. 예? 예? 2시간은 기본, 3시간은 본전, 4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 본전이에요. 본전. 3시간 하면 겨우 자기 유지해. 진짜 그래요. 한두 시간 하면 그냥 늘 그냥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에 그냥 빠질까 말까 한 시간도 기도 안 하면 그냥 죄의 유혹에 거의 빠집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활을 돌아보세요. 혈기, 욕심, 뭐 내 속에 있는 유혹 한 시간도 기도 안 해가지고 거의 넘어집니다.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믿고 원망스럽고 그냥 내 속에서 막 육적인 것이 막 나를 완전히 그냥 삶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3시간 이상 안 하는 사람.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자기 혈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인 사람은 정말 기도권도 내놓고 자기의 전부 돈도 다 내놓고 자기의 모든 자료도 다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전혀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진실한데.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의인의 기도였다. 16절에 능력의 기도였다. 응답의 기도였다.
지혜는 뭐냐?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은 기도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말은 가라. 말만 하는 성도는 가라. 예? 야고보서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단식하고 왜 여러분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듣고 왜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데 성도가 많은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되어줘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전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느냐 이 사람들아 생각할지 몰라도 하늘에서 비도 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든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고 오늘도 야고보서의 절정은 기도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로운 삶 매일매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을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바로 그건 뭡니까? 나를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에 20절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진리에서 떠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러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종기를 돌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매일매일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1장에서 2장에서 지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3장에서 지혜는 말을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4장에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 내면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다.